고등학교 이제 1학기, 고등학교 1학년, 1학년 때였을 거야. 1학년 1학기. 중간고사가 끝나고 뭐 그럭저럭 해도 성적은 나왔었거든. 공부를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.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 때, 기말고사. 자, 기말고사. 그때 이제 되게 유행했던 아이템이 있었어. 그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나이키 가방이 유행했었는데, 그때 우리 때는 뭐 진짜 나이키 짝퉁 나이스 막 이런 거 막 있었을 때야. 신발도 선생님이 기억나는데, 선생님 집이 정말 못 살았어. 아주 못 산 건 아니었지만 뭐 부유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는데, 나이스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. 메이커는 전혀 없었어, 쌤한테. 하여튼 근데 반달 모양의 가방이 있거든. 반달 모양이고, 너희들이 1993 같은 걸 봤기 때문에, 영화란다, 이제 드라마에서 뭐 응답하라 있잖아. 그 시리즈를 보면 알겠지만, 뭐 유광점퍼라고 해가지고 빛나는 점퍼 있잖아. 그치? 그것처럼 막 빛이 나. 파란색으로 돼 있어. 파란색인데 빛이 나고 가운데 커다랗게, 가방도 굉장히 커요.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 정도 사이즈인데, 여기에 커다랗게 나이키 딱 이렇게 딱 로고가 박혀 있고, 여기는 이렇게 짧은 끈이 있어. 짧은 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깨에다 딱 끼고, 끼면은 여기에 이게 딱 차게 되지. 그래가지고 딱 다니면서 자랑하던 그런 이 가방이 있었는데, 한 번도 내가 어머님한테 뭐 이거 사주세요, 저거 사주세요, 뭐 그때 우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반찬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었어. 참 착하게 산 것 같아. 항상 깍두기에. 그거로 참 만족했었거든. 왜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남의 애들 것이 다 내 것이 되니까. 그렇게 살았었는데, 이건 진짜 갖고 싶은 거야. 뭐 이건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, 엄마 좀 사주라 한 번만,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도 사주고 싶었겠지. 그래서 엄마가, 우리 어머님도 뭐 공부를 막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셔가지고, 근데 기말고사 때 우리 엄마도 그냥 한 말이었겠지. 한 말. 기말고사 때 내가 1등을 하면 나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야.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. 일단 뭐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어. 정말 컴퓨터가 뭐야. 하여튼 뭐 교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도록 했습니다. 죽도록. 죽도록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말고사를 딱 봤어. 기말고사를 딱 봤는데 성적표가 나왔잖아. 좀 뭔가 기대감도 있었어. 굉장히 잘 본 것 같아.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. 그런 마음이 들면서 딱 성적표를 받았는데 1등이 안 된 거야. 2등이 된 거야. 2등. 와. 근데 이 성적표를 딱 받고 나서 바로 내가 눈물을 뚝뚝 흘렸었어. 굉장히 울었었어. 왜 이걸 나이키 가방을 못 받아서 온 게 아니고, 이걸 딱 성적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죽으라 했는데, 내 자신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.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그렇게 쏟고 나서, 이렇게 죽으라 했는데도 안 되네 이런 생각 하는 것보다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. 근데 그전에도 아주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고요. 중간고사 때도 한 5등 정도 했었나? 근데 총 50명이야. 지금 너희들 한 25명 정도, 20명에서 25명이 한 반이잖아. 근데 한 5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제 5등 정도. 좀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는데 그냥 하면 되네라는, 항상 그 위에 있는 1, 2등 이런 애들은 쟤들은 나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. 쟤들은 나하고 달라.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때 그래도 하니까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이때부터 좀 이제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, 대학을 잘 가야지 이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게, 왜냐면 그때는 다른 건 없었거든. 대학을 잘 가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, 그런 의견만 있었었어. 그런데 우리 집은 이제 너무나 가난했고,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고등학교 가니까 메이커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보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되니까, 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. 돈 좀 만져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이때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등을 했어요. 그대로 이제 계속 이제 잘 했었는데, 자,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냥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,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나이키 가방 있잖아. 나이키 가방은 엄마 사주시고, 사주셔서 그 다음번에 이제 시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주시고 나서 며칠 뒤에 뺏겼어요. 동네 양아치 형들한테 뺏겼습니다. 그것도 이제 인강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, 하여튼간 그때는 불량배도 많았었어. 막 여기저기 막 다 숨어 있어가지고 내놔 막 해가지고 했는데, 그래서 그 나이키가 정말 소중했던 나의 보물 1호였거든. 2호가 아마 마이마이, 아까 말했던 마이마이였을 건데, 그 보물 1호를 뺏기고 그 정말 가슴 아픔을 토로하면서 만든 공식이 내가 수업 시간에 했었을 텐데,
아는 사람 알 거야. 나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형들이 날 부른 거지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 하니까 갔어. 이제 그 가방을 딱 메고 얼마 안 돼가지고. 근데 형아가 있는 거다 줘. 돈 내놔. 뭐 털어서 나오면 10원 하나 나오면 그때는 10원도 큰 돈이었어요. 10원 하나 나오면 한 대? 막 이렇게 말하니까 다 줬어. 막 있는 데다 줬어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되게 성큼해놨거든요. 여기 다 줬거든. 우리 엄마가 주라고 했어. 맞지 마라고. 앉아서 맞지 말고 웬만하면 줘라라고 해서 별로 없어서 돈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줘서 다 드렸고 이제 좋은 데 쓰세요 하고 나왔거든. 근데 그 향아들이 갑자기 한 명이 부르더라고. 너 이리 와봐. 너 가방 나이키네? 이렇게 하는 거야. 왜요? 이건 안 돼요. 왜요? 나이키는 안 돼요. 이렇게 했는데 뺏겼어. 이거를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공식화시킨 거 아니야. 삼각형에 너희들 뭐 수업 다루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. 삼각형에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어. 자,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성과 자, 삼각형이 있는데 외각의 이등분성 공식 있잖아. 자, 외각의 이등분 이렇게 돼 가지고 외각을 이등분하면 자,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? 자, 뭐 이런 식으로 뭐 A, B, C, D. 여기도 A, B, C, D라고 해가지고 내각은 뭐 나비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AB 대 AC는 BD 대 CD 이런 공식이 있고요. 자, AB는 나이키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AB 대 AC는 BC 대 CD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 경험을 살려서 내놔 형이 나한테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 공식 나비 공식. 왜요? 나이키 안 돼요. 왜요? 나이키 안 돼요. 그래서 외곽 이등분 나이키 공식. 참 정말 가슴 아파하는 정말 이 실생활에서 묻어나는 공식이에요.